음원센터의 여심저격 봄맞이 특집 무대들이 20일 낮 음원으로 발매됩니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의 미러미러, 바보 같지만, 영탁의 꽃바람 여인, 달의 몰락, 이찬원의 잔해, 정동원의 황금별이 수록됩니다. 이어 장민호의 99.9, 특급사랑, 김희재의 좋은 당신, 꽃망울, 임영웅과 이찬원이 함께 부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총 11곡이 발매됩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으로 청량한 목소리를 과시하며 흥으로 꽉 채운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 18만 뷰, 네이버 TV 조회수 9만 뷰를 기록한 두 사람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오늘 발매되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는 맞대결만큼은 피하고 싶다던 정동하와 극강의 1대1 대결에 나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날 사제지간으로 밝혀진 두 사람은 승부를 예상할 수 없는 팽팽한 노래 대결로 안방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박상철 씨의 바보 같지만을 두키 올려 부르며 폭발적인 구음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영탁 씨는 달의 몰락으로 시원한 가창력을 뽐냈으며 이찬원 씨는 나훈아의 잔해로 구성진 무대를 꾸몄습니다. 또한 탑6는 김희재 씨의 꽃망울, 영탁 씨의 꽃바람 여인, 장민호 씨의 99.9, 임영웅 씨의 미러미러까지 흥이 넘치는 트로트 메들리를 화끈하게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